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나의 중립 떡기 월간 변주곡. 다시 지인 찬스를 사용하기 위해 강여성 집에 찾아간 주천. 강여성은 늘 그렇듯 주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줍니다. 주천은 감기를 핑계로 초래를 집으로 부르고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초래를 보며 마음 편해하는데, 때마침 초래에게 온 문자 한 통 때문에 그녀를 자신의 집 서재에 붙잡아 둡니다. 서재에서 주천에게 뺏겼던 나스메 소세키 책을 발견한 초래는 책을 꺼내려 하지만 주천은 책에 꽂아놓았던 원숭이에게 쓴 메모를 들키지 않기 위해 그 책을 사수합니다. 한편 원얼사에서는 머리말 이벤트를 열고 초래는 적은 보수로 글을 써줄 작가를 찾기 위해 주천에게 연락하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하는데, 그대로 강여성에게 간 주천은 그에게 초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머리말 이벤트 글을 써달라 부탁합니다. 강여성의 글은 바로 월광 잡지에 실리게 되고 초래는 기뻐하지만, 강여성의 꿍꿍이를 알고 있는 주천은 초래에게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충고하고 강여성과 여행을 떠나고, 강여성이 자신의 신간 홍보를 위해 머리말 이벤트에 참여했다는 걸 알게 된 원얼사는 뒤집히는데, 초래는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주천과 강여성을 뒤쫓아갑니다. 모퉁이 서점 사장이 강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초래. 그녀는 강여성의 책을 계약하기 위해 열성을 다하고, 경쟁업체 신순의 고백지 역시 강여성을 찾아오는데, 초래는 고백지의 조건에 밀리지 않기 위해 편집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어필하고 결국 계약을 성사시켜 돌아옵니다. 랜선 친구 여우와 기쁨을 나누는 초래. 문자를 읽은 주천은 질투가 난 나머지 괜시리 강여성에게 화풀이합니다. 초래와 작품에 대해 얘기하며 점점 초심을 찾아가는 강여성. 그는 자신의 7년 팬 초래의 응원에 힘을 얻습니다. 반려견 둘이 때문에 동물병원에 간 주천. 초래는 그가 병원에 있다는 말 때문에 병원으로 달려오고, 표지 작가를 정해주지 않은 그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하소연하는데, 주천은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려 하고 도피하려고만 하는 자신과 달리 의욕 넘치고 열정적인 초래의 말에 왠지 부끄러워집니다. 조심스레 자신의 집으로 초래를 들이려 말을 건네는 주천. 예상과 다르게 초래는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초래가 이사하는 날, 주천은 세입자 수칙을 만들어 그녀에게 내밀고, 둘이와 같이 있는 초래를 보며 마음이 흡족해져서 혼잣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초래는 괜히 복잡해지는 마음에 랜선 친구 여우에게 이 일을 상담하고, 주천은 자책합니다. 주천의 책 표지 디자인을 위해 주천과 견마마를 만나게 하는 초래. 견작가를 싫어하는 주천은 초래에게 계속 눈치를 주고, 견작가는 신인 시절 한 포럼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또 다른 주천인 여우의 이야기로 그를 깎아내리는데, 주천의 기지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만 견작가의 여우 뒷담화 때문에 화가 난 초래는 계속해서 화가 삭혀지질 않습니다. 신순의 고백지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버린 견작가는 이일저일을 핑계로 초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그림을 그려 완성을 시켜버리는데, 이 일에 화가 난 초래는 그녀를 만나 단판을 짓습니다. 작가협회 회의에 간 주천은 본가에 들러 부모님을 만나는데,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만날 때마다 싸우던 주천은 이번에도 역시 아버지의 요구를 거부하다 또다시 큰 싸움이 나고 예정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옵니다. 5678화 리뷰였습니다.